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고요. 오늘은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라 경매물건 들어오는 날은 아닌데 그래도 물건 이거저거 들어온 게 많아가지고 내일 경매물건 들어온 거랑 이것까지 도합해서 같이 찍으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일단 들어온 거는 오늘 따로 찍어서 짧게나마 업로드를 미리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그럼 뭐가 들어왔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큰 사이즈부터 쭉 찍어 나가겠습니다. 큰 사이즈, 뭐 물론 이건 오늘 들어온 건 아니지만 삼색 국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국화 있다고 그랬죠. 거의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폭이 한 80이 아니죠. 거의 90cm에서 1m까지도 될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네, 아무리 작아도 80은 그냥 넘고요. 90에서 1m 정도가 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색 국화를 조금 접사 잡아드리면 이 아이보리 흰색이라고 칭하는 이 색이 굉장히 환하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색만 따로 나온 건 없고 이렇게 삼색 국화에 합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의 가격 추석 전에 45,000원씩 나갔던 거에서 지금은 40,000원까지 떨어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부분이 그때 거보다는 조금 깔끔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격이 5,000원 정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삼색 중에 아이보리 흰색, 그 다음에 이게 자색,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색상이 겹쳐 있어요. 이렇게 삼색 국화입니다. 딱 정확히 3등분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렇게 원톤으로 된 것도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0,000원짜리 국화입니다. 가격은 40,000원. 45,000원이었는데 5,000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 입고된 거 제가 오전에 가서 물건을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가든멈 또 세 가지 색상이 들어왔습니다. 네, 요것도 지름은 한 60에서 70cm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색상은 세 가지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게 노란색이고 가운데 게 골드라고 하는 색이고 그다음 맨 오른쪽 게 오렌지 색깔, 그렇게 세 가지 색상이 들어왔어요. 요거의 가격은 3만원이고요. 이렇게 가격은 3만원입니다. 가든멈. 다른 거는 피지는 않아서 꽃 모양을 정확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오렌지 핀 것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네, 이게 오렌지고요. 꽃 모양은 이렇게, 이게 뭐 다 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필 거고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거. 네, 요거보다 조금 더 벌어지고 더 필 거예요. 한 요만하게. 그리고 골드라는 것도 요거처럼 이제 꽃 모양은 똑같은데 색상은 말 그대로 금색이죠. 약간 이게 주황색, 연한 주황색처럼 보이지만 꽃이 결국에 벌어지면 금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골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맨 왼 첫 줄에 있었던 거는 노랑색, 말 그대로 노랑이죠. 여기 보시면 요것도 꽃 모양은 저거랑 똑같지만 아직 이제 피진 않았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 다시 정리해보면 노란색, 그 다음에 골드색, 오렌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렌지색이 조금 이 폭 자체가 오렌지색이 조금 더 큽니다. 그렇다고 뭐 가격이 다르진 않고요. 요 폭이 노랑하고 골드가 조금 작아요. 그래도 가격은 다 동일하게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여기가 또 들어온 또 25,000원짜리 요 색은 이제 붉은색인데 아직 안 펴있는 색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셨던, 늘상 보셨던 GG라는 꽃 가든멈 종자 중에 GG라는 스타일이죠. 아까 그 꽃들처럼 뾰족뾰족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런 모양을 냅니다. 영어 알파벳 GG입니다. GG. 예, 요렇게 주황색 오렌지 빛깔의 GG와 그 다음에 여기는 분홍색 빛깔의 GG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노란색 빛깔의 GG 스타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GG 스타일, 노란색, 분홍색, 오렌지색 다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요거의 화경 역시 한 55cm에서 60cm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요. 예, 편차는 있지만 조금 더 분홍색이 좀 더 큽니다. 그다음 오렌지랑 연한 노랑이 좀 작은 편이고 여기 좀 찐 노랑은 또 큰 편이에요. 그거에 뭐 편차 따라서 이거는 좀 더 싸고 이건 좀 더 비싸고가 아니고 가격은 다 동일하게 25,000원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는 빨간색인데 아직 이제 필랑 말랑 아예 색깔이 잘 비치지도 않고요. 예, 요거는 꽃 모양은 쥐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꽃 모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것도 이제 3만원씩 나가던 거, 요거는 이제 단색만 남아서 그때 25,000원씩 뺀다고 했죠. 꽃 색감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6줄의 국화가 25,000원씩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랑 거의 동일하거나 요거보다 살짝 작은 이 국화는 단색으로 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빼기 위해서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름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름을 재보면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꽃 모양은 이런 식의 모양이고요. 오렌지와 빨간색의 중간쯤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색감들 이렇게 피어서 있는 모습이고요. 예, 요거의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만원입니다. 2만원. 네, 여지껏 보여드렸던 거 오늘 새로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빨강이면서 오렌지 같은 빨강 요게 2만원, 그 다음에 여기 6줄 쪼르륵 있는 거 25,000원씩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필랑말랑하는 세 가지 색상 요렇게 3만원, 그 다음에 여기 대형 3색 국화 요거는 4만원 나갑니다. 예, 요게 이제 큰 사이즈, 중형 사이즈들 보여드렸고, 작은 사이즈를 지금 또 바로 찍어서 보여드리기 전에 핑크뮬리 한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보여드린다고 했던 핑크뮬리의 모습입니다. 기존에 있던 억새와 갈대 여전히 있고요. 글라스류들 이렇게 억새류, 갈대류들 이렇게 있고, 저 모우두리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갈대, 글라스류들은 다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었죠. 근데 요 핑크뮬리만 중부에서는 그냥 밖에서 월동하시기는 조금은 힘듭니다. 예, 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약간을 위에 보온을 해주셔야 월동 가능해요. 일반 글라스류들하고는 다르게. 물론 남부지방에서는 그냥 월동도 가능하겠지만 중부에서는 조금 위에 보온이나 덮어주셔야 된다는 점. 네, 이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안개꽃 같은 핑크 안개꽃처럼 이렇게 꽃이 보이죠. 가까이에서 접사를 잡아드리면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굉장히 색감이 곱습니다. 많이 보셨죠?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도 있고 여기저기 이제 뭐 한 3년 전, 5년 전부터 핑크뮬리 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감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핑크뮬리의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 포트 하나의 가격은 한 1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중부에서는 그냥 노지에서 월동은 힘들어요. 화분째로 있으실 거면 베란다나 그런 데 두시거나, 예, 땅에 식재를 하셨을 때는, 예, 겨울에 모두 사라졌을 때 위에 볏짚이나 낙엽 정도라도 덮어주셔야 월동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핑크뮬리 찍었고, 이제 국화 작은 사이즈들 찍으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작은 사이즈, 약간 중소 사이즈죠. 작은데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여기 이제 16,000원짜리고요. 7치 21cm 화분에 들어있고, 화경은 폭은 한 40에서 50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노랑색 두 줄 있고요. 그다음 분홍색 두 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GG 스타일 오렌지색 빛깔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오늘 또 요것도 새로 들어온, 예, 아까 보여드린 골드랑 오렌지, 아까 3만원짜리 있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색인데 사이즈만 작은 16,000원짜리입니다 이게 아까 주황처럼 보이지만 피면은 결국에 금색이 나는 골드색이라고 했었죠. 이게 골드색, 그 다음에 이게, 네, 주황색. 피게 되면 오렌지 빛깔이 납니다. 빨간색이 아니고요. 오렌지 빛깔이 돌아요. 예, 요게 가격이 여기서부터 16,000원입니다. 여기 지금 색깔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색상과 종류가 있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16,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덜 폈고, 요거는 일반적인 국화. 요런 거는 사이즈가 이거보다도 더 크잖아요. 하지만 가격은 12,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꽃망울이, 꽃망울 개수로만 따지면 이거보단 오히려 이게 전체적인 폭은 더 큰 것 같지만 꽃망울의 개수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네, 폭은 더 크지만서도 이게 그래서 12,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게 16,000원이고요 꽃망울이 그냥 봐도 이게 따글따글 보이죠. 이거는 약간 조금은 엉성한 듯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단가가 차이 나는 거니까 보고, 이렇게 가격은 다 적어 놨으니까 또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색상과 모양, 아까 말한 16,000원짜리는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요거 12,000원짜리는 또 다른 색으로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제일 작은 사이즈 보러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7치 작은 화분, 21cm인데 조금 낮은 화분에 들어있는 꽃이고요. 요렇게는 가격이 5,000원씩 나가는 국화입니다. 요렇게가 5,000원이고, 네, 요거는 저희가 매번 말했던, 제가 농담으로 말했던 아르거스, 알거스 하는 그 꽃이죠. 예, 이렇게 피면은 옅은 색이라고 매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안 폈을 때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진해 보이고, 와, 진한 색이네 하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피면은, 막상 이렇게 피면 이렇게 옅은 색이에요. 근데 낮에, 대낮에 해가 비치면 굉장히 밝으면서 눈이 부시거든요. 지금 근데 해가 다 진 저녁 6시 10분이라 예, 지금 해가 비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색감 이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요 아르거스의 가격 5,000원이고요 요 사이즈 종류가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노랑 소금, 요것도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예, 요거 소금, 요것도 가든멈 종자긴 한데 요거 역시 분홍색이고 한 화분에 5,000원입니다 요 소구, 또 이것도 가든멈 종자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5,000원입니다. 색상이 지금 아르거스, 뭐 노랑색, 그 다음에 연분홍색, 이렇게 빨간색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노랑색하고는 꽃 모양이 조금은 다르면서 색감이 다른 또 다른 노랑색이 있고요. 요것도 가격은 동일하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빨강과는 다르게 약간 주황 같은 빨강이 있고요. 요거는 개수가 지금 한 4개, 5개밖에 안 남았네요. 요거 역시 한 화분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든멈 종자 노랑이라 아까 보여드렸던 노랑하고 또 다른 아주 연한 노랑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꽃이 확 피면은 요거보다 색이 좀 옅어질 건데 핀 꽃은 없기 때문에 요렇게만 요것도 보여드리고 나중에 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따로따로 본다고 노랑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 폈을 때 같이 있으면 약간은 달라 보이지만 따로 있으면 그렇게 뭐 다른 색이다 뭐다 뭐 솔직히 차이를 느끼실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멀리서만 잡아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예쁜 아르거스 다시 한번 접사 이렇게 잡고요.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날 꽃 들어온 거 입고 소식 알려드린 영상이었고요. 내일 경매 물건 들어오니까 경매 물건은 또 따로 찍어가지고 따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늘 거랑 내일 거까지 한꺼번에 찍다 보면 양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들어온 것만 따로 찍어서 먼저 올려봐 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 버튼, 동그란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입고 영상으로 경매 물건으로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식물튜브의 여광윤 실장이었습니다.